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올해 말부터 중증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대전 지하철역 개찰구를 편하게 드나들 수 있게 됩니다. 대전교통공사가 전국 도시철도 최초로 교통약자용 하이패스형 개찰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5월 25일 밝혔습니다. 승차권을 개찰구에 태그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는 다음 달부터 개찰구 공사에 나서는 한편 도시철도용 하이패스 카드를 만들어 필요한 교통약자들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12월부터는 하이패스 카드를 지닌 교통약자가 개찰구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강동대학교가 장애대학생 진로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대학 내 사회적 가치 구현의 첫 걸음을 떼고자 마련됐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동대학교 장애 대학생들이 구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고용,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최적의 진로 탐색과 취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협약 이행을 위해 장애 대학생 인력풀 구축과 인적 자원 공유 맞춤형 진로 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 확대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외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